안녕하십니까. 네, 케어라운지 김정민입니다. 근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국내외 뭐 하키 얘기 좀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관계자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안이 차기 회장 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 일정이 사실 공고된 지가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뭐 대회 얘기하고 그러면이라고 이제 키아라운지에서 이거를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미 뭐 뉴스를 통해서도 몇 군데 보도가 됐습니다. 24대 회장 선거를 할 사회장 그 선거 관리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세로 낮아졌어요. 18세 이상 아이스하키 관계자 여러분들로 구성된 100명의 투표인단, 그러니까 선거인이라고 그럽니다. 선거인 공식적으로는 이 100분의 선거인이 12월 17일 날, 시간 장소 아직 안 정해졌고요. 12월 17일 날 이 100분이 투표를 통해서 회장님을 선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최다 득표자가 회장, 차기 회장직을 맡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선이 될 경우, 그러니까 경선. 최소 이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12월 17일에 투표를 통해서 최다 득표자가 차기 회장, 추대가 되고요. 만약에 그 후보가 오직 한 분만 나왔다. 그럼 이때는 이 한 분의 뭐 찬반 투표를 하느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뭐 찬반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유일하게 입후보한 분을 심사를 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가? 뭐 규정에 맞는 그 선거 규정 이런 거 있겠죠? 여기에 저촉되는 게 없는가? 이렇게 심사를 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차기 회장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후보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7일하고 8일 이틀간입니다. 일만 안 남았죠? 등록 마감을 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날부터 선거운동 들어가겠죠.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뭐 비전제시 뭐 하겠죠. 차기 회장으로서 뭐 어떤 일 하겠다. 뭐. 그리고 17일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인단, 그러니까 선거인이죠. 100명. 아,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만약에 이제 경선하게 되면은 이 100명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회장에 입후보하신 분들로서는 상당히 뭐 관심 가는 부분일 텐데요. 이거는 지금 12월 11일날 아마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간이 저 이렇게 뭐 관계자들 만나거나 어디 누구 선수 만나거나 하면 제일 요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차기 회장 어떻게 되느냐, 누가 되느냐 이건데, 모릅니다. 저희도 몰라요. 아이스하키 협회 관련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후보 누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일부에서는 뭐 아직도 저한테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그 회장님께 미련이 많이 남는다. 삼선은 어떻게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도 계신데, 이미 정몽원 회장님은 22대 23대 두 번 하셨죠? 이제 그만하시겠다라는 결심을 확고히 하신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몽원 회장님은 내년 1월 공식 임기가 종료되면은 대한아이스협회장 이 직책을 내려놓으시기로 이미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 차기 회장 입후보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차기 회장 참 임무가 막중합니다. 정몽 회장님께서 2013년에 취임하신 다음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많은 발전을 이뤘죠. 임기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올림픽 본선에도 나갔고 뭐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모두 랭킹 수직 상승했고 남자 대표팀은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꿈의 무대도 밟아봤고 여자 당시에 디비전 2B였어요. 2013년에 근데 지금 뭐 1B까지 올라갔고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이 있었죠. 대외적으로 특히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대회도 나름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선수권, 남자 세계선수권도 했었고 레거시컵, 또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컵이라는 또 대회도 두 번이나 치렀었죠. 유로 챌린지도 한번 열렸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이어서 다음 회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를 계속 발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나름 그 가운데 참 이제 맥빠지는 것은 이제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11월 18일인가요? 집행위원회를 열고 21년 세계선수권 하부 디비전 대회를 싸그리 취소한다.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디비전이 다 나뉘어 있죠. 뭐 탑부터 디비전 1A, 1B, 그다음에 2A, 2B, 뭐 3A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그냥 진짜 세계선수권은 이 각급에 다 탑. 탑이죠. 탑 뒤에 뭐가 안 붙어요.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그래서 뒤에 이상한 숫자나 알파벳이 안 붙는 게 진정한 이것만 원래 세계 선수권이에요. 이것만.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밑에 있는 데는 다 안 합니다. 다 전부 안 해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남자 성인, 여자 성인, 남자 20세, 여자 18세, 남자 18세 이렇게 있죠.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모두 세계 선수권을 안 나가게 되는 초유의 사태 벌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각급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2년 동안 개점 휴업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우리가 뭐 능력이 안 된다거나 뭐 열심히 안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재앙적인 사태로 인해서 국제연맹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뭐 가맹국으로서는 뭐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이제 윤하철 대본 제 소감 말씀드리면은 확실히 전국 선수권보다는 세계팀 모든 팀이 이제 예상되고 경기를 치르면서 세계팀 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전히 한라가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제 대명 만나서 접전 흘렸죠. 다음 주 일요일에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여기에서 이기는 팀이 이번 유한철대 우승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이런 저 나름의 우리 빅매치인데 아쉽게도 관중 여러분이 이제 실관전을 하실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2단계를 불사하게 되면서 온더 스포츠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이 하키팬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우리 온더 스포츠 라이브 나가니까 온더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한철대 끝나가는 이제 올해 마지막 대회 국내 대회 종합선수권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목동에서 열립니다.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참가팀도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선전을 네 팀이 나옵니다. 타이완, 강원대, 고려대, 한양대 여기 네 팀이 나와서 홀리그에서 예선 1, 2, 3, 4 순위를 정하겠죠? 그러면 이제 예선 2위 팀 대명하고 준결승하고 예선 1위 팀이 탈락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자가 12월 30일 낮 12시에 목동에서 이제 결승전. 요 12월 30일 결승전을 끝으로 우여곡절이 일어났던 2020년 한국 아이스하키가 마감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참가팀 부문도 약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상하시죠? 나올 것 같은 한 팀이 안 나오죠. 이 팀이 왜 안 나오나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연세대가 안 나옵니다. 연세대 좌타가 확인하는 대학 최가 연세대가 이번 대회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협회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어요. 연세대학교 체육위원회 결정이 됩니다. 물건너 외신 뭐 단신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국제연맹에서 지금 탑 디비전 대회만 하기로 했잖아요. 월드주니어가 이제 다음 달 26일에 캐나다에서 하죠. 에드먼턴하고 레드비어라는데 알버타주에서 버블 NHL 플레이오프 참 버블 만들어놓고 월드 챔피언십 남자 라트비아하고 벨라루스가 공동 개최를 하기로 했었죠. 콘스탄트 보도에 따르면은 포기했답니다. 벨라루스에 살려고 했던 거를 이제 모스크바로 옮긴대요. 러시아 모스크바. 벨라루스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 아니에요. 국내 정치 정정 거의 뭐 내전 직전 때문인데 지난화 댓글 보니까 이 어떤 시청자분께서 너무 저 게스트가 한라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딱 찌르는 와닿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대명하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다음 대명 선수 모시게 됐어요. 신양윤 선수 27화 할 겁니다. 28화 때는 하이원 공개대회 치른 소감 28화 때는 하이원 선수를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